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MC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커뮤니티 상에 미즈노 모렐리아 35주년 기념해서 그 새로운 모렐리아 2가 이제 출시가 된다 이렇게 저 공지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 나오는 모렐리아에서는 세 가지 타입, 숏텅, 롱텅, 그 다음에 이제 어퍼 스티치 변경된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제품이 세분화되어서 나오고, 컬러도 투 컬러로 나오는 걸로 지금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제품이 이제 곧 한국에 나와 출시가 되겠죠. 예,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간간이 많은 분들이 뭐 미즈노 모델, 일본 제품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이 항상 저희가 좋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네오라든지 레블라라든지 그다음 아식스의 엑스플라이나 뭐 그 울트라자 같은 모델 전반적으로 저희 쪽이 이제 하는 평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뭐 모렐리아는 뭐 모렐리아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모렐리아 네오 모델이라든지 이제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때이미 약간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35주년이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렐리아 2가 사실은 이제 네 번째 그 제품의 이제 페이스리프트, 자동차로 말하면 페이스리프트, 저희가 얼굴이 약간 갈아입는 형태인데, 전체적인 변화는 아니고 제품의 약간의 변경을 주는 형태, 그 형태로 곧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모렐리아라고 하면 기본적인 개발은 뭐 1985년에 개발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1985년은 당시 이제 럼버드였죠. 럼버드로 나왔다가 85년 거치고, 그 다음에 91년경이었나요? 예, 91년경쯤 되면 이제 그 모렐리아 2 모델이 이제 최초로 나온, 지금 우리가 모렐리아 2, 모렐리아 2 하는 게, 그 모렐리아 1은 사실 존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렐리아 1이라고 명명되진 않았고, 럼버드 모델이 모렐리아로 출시가 되었을 때 그 모델이 사실상 모렐리아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모렐리아 2가 91년에 나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품이 계속 오는데, 그 중간에 물론 다른 제품들이 나오긴 합니다. 뭐 UL이라든지 그 다음 M8이라든지 그 직후에 나왔던 게 이제 JP 모델이 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2008년과 2012년, 그 다음 2015년 사이에 사실은 이제 세 번의 제품의 그 디테일 사양의 변경이 약간씩 있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큰 변화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앞에 있는 게 이제 모렐리아 옛날 예전 모델부터 비교적 최근 모델인데,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텅이 예전에 이렇게 텅 최초에 나왔던 모렐리아 같은 경우에 텅이 이렇게 91년 이제 모렐리아 형태죠. 그 나왔던 형태에서 텅의 크기가 이렇게 조금씩 변경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보시면 텅의 크기가 지금 최초 모델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나왔던 사양 변화에서 약간 변화된 거, 그 다음에 예 뒤쪽에 이제 힐 카운트 모양들이 약간 변경이 되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8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본격적으로 M8 모델이 나올 때도 여기 텅의 사양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2차에나 2015년에 변경 때 이제 벨크로가 들어가는, 뭐 이렇게 2008년이었나요 이게 벨크로가? 2012년 때 아마 요게 변경이 됐던 것 같은데, 요런 게 요런 거의 변경, 그 다음에 벨크로의 크기와 이제 텅이 또 작아지는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힐컵, 여기도 보시면 같은 TF류들이지만 초창기 나왔던 모렐리아 2의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 뒤쪽에 이제 힐카운트 쪽에 그 모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힐카운트 모양이 바뀔 뿐만 아니라 중간에 요 힐카운트에 들어가는 요 입구 쪽에 들어가는 요 부분에 소재가 변경이 된 거. 그러니까 그 초기에 지금 제가 M8을 요 리뷰를 위해서 꺼냈다가 이 안쪽에 지금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그 끈적끈적 하는데, 여기 초기에는 여기 천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천이 있고 안쪽에 스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스폰지가 녹는 거죠. 그러니까 천 자체는 뭐 녹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 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폰지가 녹으면서 이제 뭐 부식이 되는 거죠, 시간이. M8이 1998년에 나왔으니까 이 모델을 재구입한 지가 이제 한 20년이 넘은 상태인데, 어프라든지 아웃솔은 완전히 그 멀쩡한데 뭐 완벽하죠. 예, 지금 보조 상태가.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코파 문디알 이후에 예, 이제 그 우레탄, 코파 문디알에 사용했던 우레탄들이 뭐 디아도르라든지 그 다음에 푸마킹이라든지 다 들어가긴 하지만,
그 제품들은 제가 그 가끔 영상에 보여드리듯이 지금 뭐 다 사가서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스터드. 그러니까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 그 아웃솔과 인솔, 미드솔을 합치는 결합형태이기 때문에 착용감에서 완벽하게 발에 밀착이 되는, 그러니까 지면과 그라운드와 발 사이에 밀착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만족감을 주는 형태지만, 그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에 사용됐던 소재들은 약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사용됐던 그 굉장히 딱딱하고 날카로운 스터드에서 스터드 자체가 이제 약간 이제 그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 정도의 우레탄 스터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 문제에서는 크게 개선이 됐지만 실제로 제품의 내구성, 물론 내구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저희처럼 20년, 30년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고 뭐 단기간 뭐 몇 년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때 사용됐던 다이렉트 인젝션했던 우레탄, 폴리우레탄들과 지금 이 미즈노가 사용하고 있는 스터드와 아웃솔 플레이트를 비교를 해보면 이 완전하게 차이 납니다. 내구성에서. 물론 이제 캥거루 가죽 자체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생겼고 또 그 초창기에 나왔던 플레이트 여기에 나왔던 지금 이건 물론 SG 모델이긴 한데요. 여기도 지금 이제 그 유연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요 유연성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 맨발 감각이 추진되면서 여기 플레이트가 너무 유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12년, 그러니까 15년 모델에서 이제 아웃솔 플레이트의 텐션이 조정이 됐죠.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제 실제 사용되는 우레탄의 강도가 변경이 된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사실은 뭐 모렐리아 모델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저희가 리뷰 그 모렐리아 2 35주년으로 나오는 새 모델도 리뷰를 하게 되겠지만 뭐 새 클래 다 저희가 이제 그 협찬을 받아서 뭐 리뷰를 하고 이제 가급적이면 다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찬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품을 빌려와서 인근 매장에서 저희가 리뷰를 하고 돌려주는 형태인데 계획은 다 하고 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 다 비교를 하면서 해드릴 계획인데 초지 미즈노 모렐리아 하면 여러분들의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맨발 감각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경량성. 당시로서는 이제 코파 문디알이 290g, 300g인데 비해서 모렐리아는 시작이 250g 정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250g이 이제 한 20년도 지나서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이제 기존 무게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85년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일찌감치 시작이 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미즈노가 빠른 그 당시로서는 사실 축구화의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축구화가 갖추어야 될 기능, 기초 기능들은 이미 그때 다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될 정도로 어쩌면 축구화가 갖추어야 할 기본 기능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 당시 미즈노 축구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985년에 미즈노가 개발이 될 당시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미즈노 브랜드를 대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가장 그 중요시 됐던 게 그 제가 예전에도 그 내용과 그 말씀드릴 때 미즈노는 철저하게 브라질 선수, 브라질 축구를 기초로 해서 개발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1986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 뭐 저희가 지난 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데스포르치라든지 뭐 이제 이런 아슬레타 이런 것들, 이제 브라질 명칭 포르투갈어로 된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슬레타, 핀타, 뭐 토포, 뭐 이런 제품들이 되게 이제 브라질 브랜드인데. 그 브라질 브랜드 사실 브라질에서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밀려서 크게 빛을 못 보고 있긴 하지만 그 브랜드들이 일본으로 와서 지금 일본의 풋살이라는 이런 시장을 굉장히 크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루이즈 솜브라인, 그러니까 브라질 브랜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데스포르치라든지 루이즈 솜브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든 브랜드지만 그 풋살 전용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인도어 축구 IC 모델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거의 원조가 브라질이라 그래서 지금 브라질 제품
그러니까 브라질러, 그러니까 포르투갈 기초로 이제 브랜드명이 정해지고 막 이렇게 제품명도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J리그가 출범이 될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도 물론 예전에 그 손흥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협회 차원에서 유학을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선발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선진 축구, 그러니까 J리그 탄생 직전에 이미 선진 축구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 당시 전부 다 브라질 일변도였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일본 축구가 나아가야 돼. 왜냐면 이제 브라질 사람들 체계 크진 않고, 그렇지만 기술 축구를 구사를 하고, 기술 축구를 구사를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상당히 왜소한 일본 사람들이 적합한 축구, 그러니까 롱킥이나 롱볼 같은 건 체력 소모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거를 피하면서 일본이 나아갈 방향이 이제 사실 롤 모델이 됐던 게 브라질 축구였고, 그 브라질 축구의 롤 모델을 따라서 J리그 초기에 브라질 감독, 브라질 선수들, 그 다음에 또 일본 축구협회 차원에서의 브라질 유학이 대대적으로 실시가 됐었죠. 그리고 그 선수들이 들어와서 J리그 출범 초기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사실 이제 일본이 한국 축구를 추월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됐었죠. 미주노 모렐리아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에, 당시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 그 지금도 아마 일본 미즈노 그 오사카인가요? 공장이? 오사카 공장인가? 거기에 지금 아마도 지금도 그 이스인가 하는 친구, 나이 드신 분이죠. 나이 드신 분이 지금도 아마 미즈니 아마 모렐리아 제작을 담당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브라질에 그 당시에 일본인으로는 이제 브라질 축구 클럽에 이제 정식 계약을 했던 미즈 사마 무사시라는 선수가 있었었는데, 이 선수를 통해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원하는 축구화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즉 만나기도 하고 이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시시가 그 무사시를 만나서 계속해서 정보를 획득을 하면서, 브라질 선수들이 신고 있는 샌들, 그 다음에 브라질,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전통 남학신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브라질 선수들의 발의 모양, 그 다음에, 브라질 선수들이 원하는 형태의 축구화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을 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년 월드컵을 그 데뷔를 해서 그 국제 무대에 탄생시킬 축구화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그 전에 이제 일본 미즈노 측에서는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기존에 나온 킹이라든지 이제 뭐 디아도라에서도, 그때 로토에서도 나오고 스타디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디아도라도 아마 브라질 모델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그 모델들을 비교를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봤을 때 코파 문디알은 뭐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긴 했지만, 미즈노는 똑같은 모델은 아니라 비교적 그 축구의 하야가 필요한 기본적인 성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그게 어떤 거냐를 생각을 했었을 때 결국 가볍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경량성, 그 다음에 유연성, 그 다음에 맨발 감각, 요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축구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35년간 그 컨셉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렐리아 2 모델만 기초로 한다 그러면, 역사가 지금 2090, 이 모델은 91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역사로 본다 그러면 뭐 35년까지 되진 않죠. 35년까지 되진 않지만 한 34년 5년 정도 되나요? 그렇게 따진다. 20년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이 모델이 지금까지 오면서 살아남기에 가장 살아남았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초기에 미즈노의 그 축구화의 제작을 했던 컨셉, 경량성, 유연성, 그 다음에 맨발 감각, 그세 가지가 결국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든 축구 선수들, 모든이라고 하면 좀 어렵나요? 뭐 유럽에서는 사실 모리아가 신기진 않지만, 어쨌든 일본 내로 본다 그러면 그 점에서 분명히 일본인들에게 큰 만족감을 줬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살아남아서, 현재 뭐 예를 들면 켄고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선수들도 현재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한국에도 비슷한 시기에 키카가 나오긴 했지만, 키카가 국내에서 사실 그렇게 품질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축구하긴 하지만, 이제 미주노 같은 브랜드 생각하다 보면 키카가 당연히 떠오르게 되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장인들이 있고, 지금 뭐 저희가 예전에 수제 축구화 관련해서 올렸지만, 그 수제 축구화를 만드시는 분도 사실은 뭐 30년, 40년 이상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축구화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전문 브랜드 쪽에 만약에 고용이 돼서 축구화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하셨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의 축구화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물론,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거랑, 기본 설계 디자인을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단순하게 맡기는 건 약간 차이는 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미즈노는 이 모렐리아 모델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유럽에도 사실 공급이 되고 있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그 지금 미즈노가 이제 35주년이 나오는데,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12년, 15년에 이어서 2020년,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은 이제 그게 없었었죠. 업데이트가 없다가 이제 결국 올해 모델 출시, 1월 출시 모델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는데, 뭐 이미 알려진 바로는 이제 그 축구화에 기본적으로 뭐죠? 여기 라스트가 35년 만에 변경이 됩니다. 라스트가 35년 만에 변경이 되는데, 라스트가 35년에 변경되는 이유는, 기존의 모렐리아 제품들은 그대로 아마 썼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렐리아 네오나 그 다음에 레블라는 일본 신형, 그러니까 이미 사전 뭐 일본 중고등에서 3,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라스트 조사에서, 조총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라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라스트에 맞게 축구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렐리아 모델은 35년 전과 동일한 모델을 계속 사용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요번 35주년에 출시되는 모렐리아 2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제 라스트의 변형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그 모렐리아를 사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느꼈던 어퍼의 늘어짐에 따라서 발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네오라든지 레볼라를 신게 되면 발목이, 발이 흔들린다든지 가죽 어퍼가 늘어지면서 그런 현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간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이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과거에도 충분히 맨발 감각을 유지하는 형태이긴 했지만, 발에 밀착되는 거, 물론 이제 밀착이 되면 가죽을 안쪽에 스티칭, 가죽 안쪽에 그 라이닝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 그 축구화가 늘어져서 이렇게 흐물거리냐 안 그리냐를 결국 좌우하게 되는데, 그 라이닝도 지금 소재 보강으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는 이제 요 텅의 사이즈가 더 아마 작아지나 봐요. 이게 비교적 가장 최근에 이제 벨크로에, 그런데 벨크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커진다, 그래서 이쪽에 밀착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요 텅이 조금 더 모양이 작아지는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제품들은 일본에서는 이제 실물제작 공개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새로 나올 모렐리아는 기존의 모렐리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뭐 어프라도 두께라든지 이런 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발을 좀 더 완벽하게 밀착이 돼서, 제 생각에는 네오2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리뷰를 할 때 굉장히 발에 잘 맞고 하드플레이트로 단단하게 유지가 되지만,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축구화를 소개할 때 약간 기술상으로 상급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모렐리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발을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오를 아마 충분히 대체를 하면서 발은 좀 더 편해지고, 발의 밀착감은 더 높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모렐리아 시리즈 중에 요 모렐리아 그 제품들, 초기 제품들을 제가 어디다 줬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요게 이제 90년, 91년 이후에 나왔던 초기의 모렐리아2의 최초 모델에 가장 근접한 형태거든요. 요 형태가. 근데
요 형태의 축구화들. 요게 이제 저는 주로 요 제품의 FG 모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FG가 아니죠. 이렇게 이 모렐리아는 몰드라고 제가 다른 명상에서 소개드렸듯이, 스크루인 방식이냐, 아니면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는 몰드 방식이냐, 이렇게 바꿔서 걔네들은 FG, SG는 일본 뭐 구장 환경 자체가 SG, FG, HG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잔디 그 환경에 따른 용도 구분이고, 요거는 이 아웃솔 스터드의 그 제조 공법상으로 이제 이게 이 스터드를 교체하는 스크루인 방식이냐, 아니면 몰드 타입이냐 해서 구분을 하는데, 이 몰드 타입 축구화 그에서 나올 때, 요 지금 초기의 모렐리아에 비해서 요 몰드 타입에 나와 있는 이 스터드의 그 다음에 이 어퍼가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초기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최근에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모렐리아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인식은 가죽이 부드럽고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실제 이제 플레이트 자체도 가벼워서 신발 자체가 주는 느낌 자체가 경쾌하죠. 왜냐하면 어떤 축구가 예를 들어서 니트라든지 우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형태 인조가죽대로 되어있는 축구화들이 발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딱 조으면 그 자체로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이제 그런 모델들을 아니면 뭐 미즈노 모렐리아를 신으면 그 발에, 그러니까 신발끈 외로 발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발이 갖고 있는 신발과 발의 밀착성이 편하게 느껴지는 데 비하면 이 모렐리아 초기 모델들은 그런 점에서는 극단적으로 편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조금만 신으면 두 달 이상 프로 선수들처럼 뭐 한 달에 하루에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운동을 하고 2개월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가죽이 정말 흐물흐물,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신었던 이 TF 중이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거 신으면 가죽이 너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약간 이제 발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미즈노의 모델이 전부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모렐리아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이 M8하고 그 다음에 이 JP 모델입니다. JP 모델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 프랑스 월드컵을 겨냥을 해서 나왔던 건데요. 이 98 모렐리아 JP 같은 경우는 이 그 그러니까 그 디아도라의 혹시 매치위너라든지 이런 건 제품을 신어보니까 브라질과 매치위너도 약간 다르긴 한데요. 매치위너에 갖고 있는 어프 구조처럼 이 앞쪽은 이탈리안 크라프트만십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하드 고정이 되어 있고, 사이드에 있는 그 소재들도 인쪽 안쪽에 있는 라이닝을 그 돼지 가죽이라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돼지 가죽처럼 되어 있는 얇은 가죽을 도포를 함으로써 그 신발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모렐리아 뭐 여러 가지 통틀어서 제 발에 가장 잘 맞는 제품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이 모렐리아 JP가 가장 잘 맞았었습니다. 이 JP 모델은 한국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야마구치 선수, 이렇게 우리나라 한일전 할 때 이렇게 도쿄 대첩이었나요? 그때 1차전 때 그 뭐 첫 선택골을 넣을 때 야마구치가 이렇게 키퍼 위쪽으로 발끝으로 들어와서 칩샷처럼 이렇게 넣은 골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야마구치랑 그 다음에 모리시마 히로야키, 모리시마 히로야키라고 이제 얘가 대표적으로 모렐리아 모델이었고, 그 이후에 그 2002년 98에서 2002년 사이는 아시겠지만 야나기사와는 이제 많이 아시죠. 국내 팬들 야나기사와가 이 모렐리아 모델을 굉장히 많이 신었고, 야나기사와 때문에 야나기사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야나기사와가 월드컵 이럴 때 나올 때 쇼텅 제품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이렇게 폴드오버 형태의 모렐리아의 이 축구화가 특징이 이거잖아요. 물론 요번에 새로 나오는 거는 이 폴드오버가 아닌 쇼텅이 나오는데, 야나기사와가 그 경기에 신고 나온 축구화에는 일반 모델 판매용이 이렇게 다 폴드오버 되어 있는데 비해서 그 축구화는 쇼텅이었어요. 그리고 그 쇼텅에 대한 이제 일본 내 문의가 많아지자 미즈노가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시작을 하면서 그 쇼텅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발을 재줘서 그 쇼텅을 원하면 쇼텅으로, 그 다음에 뭐 롱텅을 원하면 그 다음에 롱텅, 그 다음에 이 스티칭도 그 요렇게 지금 초기 모렐리아 모델은 요렇게 이게 꽃방 문제알이 요렇게 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준호는 비교적 굵게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닥으로 되어 있죠. 이 스티칭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죽 늘어짐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전체적으로 이 발이 움직이게 되면 늘어나지만 가죽을 구획을 두게 되면 힘을 받는 부분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폰지가 만약에 이 스폰지에 스티칭을 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안쪽에 어퍼와 스폰지가 밀착을 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마찰이 생기면 스폰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스폰지가 떨어져 나가면 스폰지가 이 라이닝과 가죽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게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가죽 어퍼의 두께가 균일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스티칭을 하게 되는데 이 스티칭의 구조가 미즈노 초기 모델 뭐 신발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죠. 여기 어퍼를 이렇게 재단이 돼서 큰 덩어리가 있고 여기 힐 카운트 쪽에 들어가는 요 가죽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티칭 된 거를 이 앞쪽과 그 다음에 옆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끈 들어가는 부분을 별도로 스티칭을 하고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과정들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X자로 통 안쪽에 이제 처리가 되고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경이 사양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하는데 요 모델에서 그 98년 나왔던 이 JP 모델은 스티칭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요번에 나오는 그 스티칭 변경 모델에서는 요 M8 형식이 요 JP 모델이 아니라 아마 M8 형식에 가까운 형태가 나오는데요. M8은 그 요 이게 푸마 0142 모델인데 요 0142 모델을 보면 어퍼 스티칭이 요렇게 이제 바둑 판처럼 작은 사각형들로 나눠져 있죠. 구역들이 요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로 그 스티칭이 되어 있는데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M8이고 이 M8 스티칭 형식이 요게 새로 나오게 됩니다. 쇼통으로 나오죠 아마 그것도.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 JP 모델은 이제 그래서 여기에 그 이 가죽 전체가 뭐 전통적인 모렐리아에 갖고 있는 가죽의 흐물흐물한 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으면 발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오 정도가 주는 단단한 착용감을 이 어퍼가 그대로 구현을 해줍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단단한 게 아니라 이 모델은 출시당 당시에부터 이 축구화의 형태가 이 앞쪽에 몰드되어 있는 코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닝 쪽이 안쪽에 지금 라이닝 되어 있는 것도 예,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얇은 돼지 가죽 같은 거를 도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면 안쪽에서도 굉장히 스티칭에 요 바느질이 단단하게 그 스펀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잘게 잘라놨기 때문에 잘게 요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모렐리아 그 다음 최근에도 지금 모렐리아는 이렇게 보시면 이 어퍼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나 요 이 JP 모델에서는 그 방식이 완전히 변경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통도 약간 이제 전통적인 모렐리아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뭐 모렐리아도 있고 여기 빨간 줄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면 모렐리아 되어 있고 이제 까만색으로 프로페셔널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이 당시에 요 모델은 통도 작고 예. 그 다음에 요 그 글씨체도 다르게 요 글씨체 컬러 구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아, 요 모델 98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나구치라든지 뭐 모리시마 히로아키가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M8이 이 모리시마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시마 히로아키는 뭐 그 세르조 오사카인가요? 옛날 고정호 선수가 그때 있었나요? 세르조 오사카? 고정호님과 누가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플레이했었는데 그 뭐 그 스타급 선수이긴 하죠. J리그 뭐 J1, J2 뭐 이런 JFL까지 결국 선수를 이어가는데 아마 400경기 이상을 출전했던 걸로 알고 있고 400경기에서 140골, 150골 가까이 득점을 했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고 일본 대표 선수로도 95년부터 2002년까지 약 7년 정도 일본 대표 선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98 이후에는 야나기사와가 이 모렐리아의 메인 모델이었다고 하면 그 앞에는 야마구치랑 그 다음에 이 모리시마 히로아키가 그 일본의 주축 선수였고 이 모리시마가 2002 월드컵도 그렇고 아마 98년이었나요? 그때도 아마 8번을 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시마의 M과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달았던 8번의 번호를 따서
M8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사실 야나기사와 시절에도 야나기사와 모델이 나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물론 이제 야나기사와 당했던 쇼트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그 모렐리아 대표 명칭에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가 들어간 일종의 시그니처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모델은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M8과 UL 모델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요 모델 정도까지 왔을 경우에, 98요 모델까지 왔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모렐리아의 축구화의 무게는 245g 정도,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였다면, 요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가벼운 경량성이 추구된 모델이 2000년에 나온 게 바로 모렐리아 UL입니다. UL은, 기존에 사실 모렐리아 명칭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요 형태 디자인은, 아웃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지하고 있고, 안쪽에 요 라이닝도 지금 그 돼지 가죽처럼 되어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어퍼가 조금 더 얇아지고, 어퍼의 패딩도 약간 얇아지고, 무게를 45g 이상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요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소재는 달랐었어요. 그래서 가장 경량화 시켰던 UL, 그러니까 UL은 이제 울트라 라이트입니다. 굉장히 가볍다, 이제 이런 뜻이죠. 초경량, 이런 뜻인데, 울트라라이트 모델에서는 무게가 200g이 됐고, 그 이후에 M8 거치고 이제 2011년인가요? 아 2003년이군요. 2003년이 되면 모렐리아가 요 모델을 만듭니다. 요게 바로 웨이브입니다. 웨이브고, 모렐리아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런 형태, 미즈노 모렐리아가 취득하고 있는, 추진하고 추가하고 있는 기본적인 아웃솔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요 뒤쪽에 쿠셔닝이 들어가죠. 이 모델에서 지금 이제 아식스가 울트라자라든지 뭐 이런 모델에서 이 뒤쪽에 힐카우트 쪽에 쿠셔닝이 들어가는 모델, 물론 이것도 이제 나이키에서 사실 그 주메어가 들어가는 축구화들, 나이키 에어 리온가 뭐 이런 모델들이 나올 때 뭐 그런 쿠셔닝 같은 게 장치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요때 그게 사용이 됐고, 형태는 지금과 같은 스피드 아웃솔,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이 약간 분리된 형태처럼 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어져 있었고, 물론 어퍼는 완전히 이제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미즈노 요 제품과 모렐리아 웨이브 제품과 그다음에 푸마 킹에서 SLR 모델들, 그러니까 슈퍼라이트 모델들이 나올 때 그 스티칭 방식 약간 변화가 있고, 그 푸마도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요 M8이나 기존 그 모렐리아 2에 비하면 스티칭이 완전히 변경이 됐죠. 그리고 통의 구조도 벨크로가 사용이 됐고, 2003년에 이미 벨크로가 사용이 되고, 여기에 고정을 시키지만 쉐이프, 신발의 쉐이프도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어퍼의 단단함도 기존 모렐리아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축구화도 지금 신어도 굉장히 발을 잘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모렐리아는 어떤 축구화의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 그러니까 그 인위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밴드 형태를, 그러니까 스트레치성을 가죽이나 스트레치성 니트나 스트레치성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축구화들은 랩핑을 시키는 것. 예를 들면 네메시스라는 이런 축구화들, 그다음에 X 모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우븐천을 사용을 하거나 그러면서 발에 인위적으로 밀착을 시킨다고 하면, 미즈노는 제 개인의 발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일본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축구화 자체가 발에 잘 밀착이 되거나, 밀착이 약간은 처음에 안 되더라도 신으면 이 천연 가죽,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때문에 발에 잘 결국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발과 일체감이 높고, 거기에 기존에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추구했던 축구화들이 사실은 무게 250g의 단단한 아웃솔 플레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프에 지나치게 두꺼운 뭐, 그니까 프레데터 모델 같은 게 대표적이겠지만, 어프에 지나치게 뭐, 그니까 우레탄이 도포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고무 러버가 도포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폴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볼과의 컨택 했을 때 이제 터치감이 저하되는 것들이 처음부터 다 배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2003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17년, 18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 신어도 현재 나와 있는 축구화들,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어떤 축구화와 비교하더라도
그 착용감이나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 만족감을 따진다 그러면 전혀 나으면 나았지 뒤질 게 없는 좋은 축구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축구화 리뷰를 시작을 할때 최첨단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사용된 축구화가 많이 나오고 제가 리뷰도 하고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늘 제가 리뷰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이런 베이직한 모델들 그러니까 최초의 축구화가 출발이 돼서 그러니까 현대적 축구화의 개념에 분기점을 코파 문제라고 만약에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 대량 생산과 이제 대량 소비가 되고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에 의해서 이제 그 유통망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축구화가 전 세계 동시에 우리가 같은 모델을 다 사용, 선수들과 똑같은 모델을 착용할 수 있는 시계를 코파 문제아를 전후로 우리가 볼수 있을 텐데,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디다스라는 모델이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70년대 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모렐리아 모델 같은 게, 물론, 약간의 변화, 뭐, 텅의 변화, 그 다음에, 지금 이, 미준호는 사실 이제 여러 번 리뉴얼을 거치는데 요 통, 여기 보시면 초기에 나왔던 것들은 이 TFR 같은 경우는 뒤쪽에 축에 아무런 스폰지 같은 게 없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 높이도 되게 높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 단계에서 오게 되면 같은 모렐리아 2AS지만 요 모델에서는 이게 아마 2000년 막 후반 모델 정도 같은데 2차 리뉴얼된 이후에는 여기가 두툼하게 패딩 처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통에 이제 뒤쪽에 요 폭이 이렇게 보면 좁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봐서도 지금 금방 알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좁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 또그 뒤축에 모델이 변경이 되면서 높이도 달라지고 이제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그 변화된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구화의 기본적인 성질,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추구하는 건 여전히 경량, 유연, 그 다음에 맨발 감각. 특히 이제 미즈노라고 하면, 모렐리아라고 하면, 그 맨발 감각이 이제 가장 좋죠. 그러니까 그 맨발 감각은 단순하게 우리가 맨발 감각이라고 하면 볼 터치만 생각하시면 되는지는 않고요. 맨발 감각을 구현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웃솔 플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모렐리아 모델 여기가 완전히 휘어지는 이 지금 그 너무 오래된 모델 혹시 부러질까봐 제가 지금 많이 하지는 못하겠는데 최근 모델 같은 이렇게 쭉 하면 이게 미즈노는 정말 그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발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지면과 직접적으로 닿는 거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스터드와 이 스터드와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갖고 있는 유연성이나 텐션이 결국 우리가 맨발 감각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맨발 감각, 맨발이라는 것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뜻인데 신발을 신지 않은 성격, 신발을 신는다고 하면 발 전체를 감싸는 어떤 어퍼들의 역할, 소재, 성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발을 신고 맨발을 우리가 뛸 때와 신발을 운동화를 신거나 축구화를 신었을 때뛸 때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맨발을 신고 달릴 때와 같은 어떤 발의 안정성. 물론 맨발이 운동화를 신었을 때 발의 안정성도 높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맨발로 우리가 그 발바닥 피부라는 게 지금 같은 아스팔트나 흙이나 잔디에서 뭐 2시간, 3시간 뛸수 있는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운동화를 우리가 신을 수밖에 없지만 기존에 모렐리아는 다른 축구화들이 갖고 있던 예를 들면 코파문두아의 두터운 아웃솔 플레이트 뭐 푸마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 SG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스터드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단단하게 고정 만들지 않으면 이 자체가 제대로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SG 스터드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 스터드라든지 아웃솔 플레이트가 중요한데 모렐리아는 코파 문디알이 이 가운데가 휘어지지 않고 여기가 실제 발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는 안 움직이고 여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여기만 움직이도록 만들고 여기가 휘어진 채로 이렇게 되는 게 코파 문디알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미즈노 모렐리아는 그걸 깨서 여기가 가운데가 완전히 휘어져 버리도록 물론 여기가 실제 우리가 사람이 움직일 때 휘어지진 않지만 대신에 발의 움직임을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유연하게 다 받아준다. 그것이 굉장히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렐리아를 생각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퍼가 맨발 감각을 유지시켜준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특이점, 그것들도 같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 모렐리아 축구화는 성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나오는 축구화도 아쉽게도 JPA와 같은 단단한 느낌을 줄 거라서 보진 않아요. 물론 라이닝이 어떤 변화가 있거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한번 실제로 나오게 된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좋아진 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초기에 나왔던 모델들이 여기 지금 끈적끈적한 스폰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장기 보관할 경우에 지금 이 녹아내리는 부분 때문에 축구화에 그 장기 보관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이 이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모렐리아 지금 네 번째 리뉴얼 모델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과거에 아시겠지만 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여기에 그 미즈노는 그 뭐죠? 요 인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솔이 분리형이 아니었었어요. 분리형이 아니고 그대로 축구화에 붙어 있었고, 사실 요 모델 정도 이 JP 모델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져도 지금 상당히 쿠셔닝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거든요. 안정감이 있고. 여러 하여튼 이 JP 모델은 제가 세 켤레 갖고 있는데 왜 세 켤레를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로 제가 이 축구화를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뭐죠 이거 웨이브 같은 게 이제 시도가 되면서 이렇게 분리형 인솔, 분리형 인솔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 인솔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그 아나토미컬 그 인솔, 그러니까 발의 아치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조정된다든지, 그래서 35년간 미즈노 모델들은 마이너 체인지들, 그러니까 작은 소소한 변화들이 계속 있으면서도 가장 현대에 맞게, 지금 일본 개발자들도 이제 하는 얘기들은 현대 일본인에 맞게, 현대 일본인의 발의 라스트의 변형, 그러니까 그 나무 라스트에 이제 촉형을 변경을 줬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신발 핏감에서 완전하게 다른 감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갖게 하죠. 그러니까 네오라든지 레블라는 이미 신형 일본 라스트를 사용을 했는데 비해서 모렐리아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변경을 하지 않다가 이 35년 모델에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니까 새로 나올 모델은 이제 상당히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까만색의 쇼텅에 그 스티칭이 요렇게 이제 어퍼 스티칭 변경 모델을 하고 싶긴 한데, 공교롭게도 이제 까만색만 나오고 흰색에 그 스티칭 변경은 흰색만 나와서 그거를 저는 이게 폴더블을 지금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 폴더블을 좋아하지 않아서 일반 쇼팅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고기에 까만 모델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나오진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새로 나온 신형 모델이 뭐라고 그러죠? 어퍼 라스트가 바뀌고, 그 다음 여기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힐 카운트에 이제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이 되면 네오2보다 조금 더 편한 형태의 새로운 모렐리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라스트를 변경시키는 거는 착용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렐리아에 대한 착용감의 선입견을 바꾸고 새로 볼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그 모델은. 그래서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어떤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에 비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축구화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새로 나올 모델은 그런 점에 우려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렐리아는 크게 사실 어퍼, 과거에 이제 나왔던 요런 모델들은 이제 뒤에 힐카운트가 걸리는 점이 있었었죠. 그래서 힐카운트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높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퍼가 너무 흐물흐물하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요즘 뭐 지금 이제 코파 문제 같은 걸 아직도 좋다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조금 더 경량화한 모델로 발의 밀착감이 더 높고 볼 터치감이 더 좋은 축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최근에 그 울트레자가 사실 제 발에 아주 잘 맞지는 않은데, 그 또 울트레자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긴 해서 만약에 이제 까만색이 나오게 되면 울트레자를 하나 더 살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엑스플라이 같은 경우도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엑스 플라이 모델에서 또 이제 까만색, 흰색 라인, 전통적인 아식스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하나 더 살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고민 중인 건 모델 하나는 X에 끈이 없는 플러스 모델, X 19 플러스 모델인가요? 까만색에 대한 지금 그 충동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 사서 그 뭐죠? 아디다스의 이제 그 스킨에 대한 그것들 실제로 그렇게 얇은 스킨 구조가 어떤 감을 제공할지 너무 궁금해서 그 모델을 한번 사서 신어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 모델 아니면 요 신형 네오를, 아, 신형 모델이요. 신형 모델을 사서 한번 신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모렐리아 전체에 대한 뭐 디테일한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렐리아 제품들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오게 되면, 2에 이제 네 번째 그 리뉴얼 모델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A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델과 조금 더 비교를 하고, 뭐 저희가 오늘 모렐리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그 리뷰 때 한번 조금 더 자세히, 그 중간에 제가 M8이나 그다음에 UL 모델을만 찾을 수 있으면 그 모델들도 찾아서 아마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 이후 지금 모렐리아 2를 구입한 적이 없어서, 제 기억으로 2015년 이후에는 지금 모렐리아 2를 구입한 적이 없거든요, 제 분명히. 근데 그때 서드 리뉴얼이 될 때, 인조구장, 당시에 제가 지금 그 인조구장용 TF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못 찾았어요. 어디다 뒀는지. 그래서, 그 모델, 그 2TM이었죠. 2TM 모델이 나왔을 때그 모델하고 지금 조금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리뷰는, 그 모델이 나올 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주노 모렐리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